GS 칼텍스배 프로비전 준결승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성진 선수와 윤창희 선수 초읽기는 한 번씩을 사용했는데요. 진행된 수순을 좀 짚어주시죠. 네, 이곳을 원성진 선수가 한 칸을 두자 이곳을 하나 물어봤어요. 네. 받을 때 두어서 여기를 받고 둔다면 나중에 젖혔을 때 안 받을 우려도 있거든요. 네. 백을 좀 더 무겁게 만들어 두었고요. 이제는 모양이 다음에 이곳을 두어서 이렇게 되면 또 여기를 지켜야 되거든요. 단수 자세가 상당히 좋아요. 이런 걸 보고 있는 거죠. 30초 하나. 그래서 가일수를 네. 이곳에 한 점을 잡아서 네. 하게 된다면 네. 중앙으로 탈출을 5, 하고요. 6, 7, 8, 9. 네. 이렇게 되면 흑도 한 칸 정도 띄어서 두면 뭐 이제는 공격 대상에서 좀 멀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더 이상은 네, 공격 더 이상은 힘들까요? 뭐 힘듭니다. 공격을 하려면 뭐 이런 자리를 둬서 또 해야 돼요. 네. 근데 뭐 지금 뭐 붙이는 수도 선수고요. 이곳에 한 칸 띄게 되면 공격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백도 못 살아 있어요. 네. 한 칸 정도죠. 이 정도로 둔다면 흑도 네. 이곳에 두어서 연결을 할 거고요. 백이 이곳은 두터워졌지만 두터워졌다고 해서 집이 나는 자리는 아니에요. 자, 더 이상 네. 중앙에 대한 공격이 듣지 않는다면 이제는 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이제는 엷은 돌이 없죠. 네, 이 흑돌이 살아가게 된다면 흑도 더 이상 엷은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성진 선수 좀 작전을 짜기가 어려운데요. 네, 그 자리는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흑에게 역으로 당하면 전체 백이 오히려 열버집니다. 흑도 하나는 받아둬야겠고요. 네, 근데 사실 이런 데가 제일 어려운 자리 같아요. 어떤 네. 식으로 받아야 되는지. 좀 애매합니다. 좀 깔끔하게 받아주고 네. 싶은데 30초 하나 글쎄요. 둘, 셋, 넷, 근데 뭐 이렇게 받아줄 것 같은 느낌은 아닌데 아 그러네요. 그냥 안 받네요. 백도 엷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여기 두면 네. 여기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을 때 늘어서 이 석점은 살아있느냐 네. 이런 뜻이에요. 윤찬희 선수답네요. 그런데 백도 좀 곤란한 것 같아요. 확실히 내용이 좁네요. 여기 흑마가 없거든요. 지금 네. 미는 수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를 젖혀서 두면 여기서 흑마가 없어요. 5, 6, 어떻게 두죠? 7, 8, 시간을 9. 쓰죠. 마지막 초읽기인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수는 정말 찾기 힘든 자리인데 진짜 좋은 수를 찾아냈어요. 근데 갑자기 몰리다가 흑이 오히려 공격을 네. 하고 있어요. 이 두었던 두 점이 오히려 지금은 짐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두 점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두 점 들어가는 순간 봐도 끝납니다. 뭐 더 이상, 지금은 네. 시간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 30초 하나. 행마를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떻게 하죠? 아홉. 정진 선수 근데, 좀 괴로워하는데요. 근데 여기 젖히면 어떻게 하죠? 여기는 못 둬요. 네. 이건 여기 뚫려서 네. 여기도 지금 못 살아 있고요. 물론 단수는 치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 받아주면 돼요. 그러면 네. 양쪽이 지금 백이 얇아져서 두 곳이 뭐 잡히진 않겠지만 이렇게 되면 뭐 흑이 실리로도 좋고요. 거기 말고 어디 두죠? 여기는 뭐 바둑을 지는 한이 있어도 젖혀야 될 것 같은데요.
끊었을 때. 하, 살아가는 수가 안 보입니다. 이 석점이 위험해 보여요. 좌변 쪽으로 뭐 흙도 약점이 있지 않나요? 네, 여기가 약간의 약점이 있지만 네. 근데 많이 들을 것 같진 않아요. 활용이. 활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야 이 백도라고 연결이 되거든요. 네. 이 석점이. 근데 좀 멀어 보여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은 위기입니다. 6, 원성진 선수가. 지금은 어쩔 수 없나 정말 봐요. 이런 수 둘 때 마음이 어떨까요? 진짜 두기 싫은 자리인데. 지금 이렇게 뚫리면 여기 공격도 안 할 것 같은데 공격 하나요?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둬서. 네. 공격을 안 해도 이런 거 지금 뛰게 되면. 네. 양쪽 어떤 식으로 처리하죠, 백이? 연결만 하는 것은 그냥 좀 앉아서 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 먼저 가네요. 분명히 공격을 받고 있었던 대마인데. 아, 근데 약간 위험한 수가 나왔어요. 지금요? 네, 지금 여기 안 받을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예, 무조건 이런 식으로 밀어서 버텨야 됩니다. 여기를 뚫리는 것보다 네. 지금 여기를 버텨야 돼요. 이 넉점만 잡히지 않는다면. 일단 뚫어놓고 윤찬희 선수도 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너무 기분 냈나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자, 원성진 선수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일단 받아두네요. 이젠 뚫어야죠? 네. 여기는 워낙 뚫고 싶은 자리입니다. 뚫고 나서가 궁금한데요. 30초. 일단 흙이 상당히 기분은 내고 있어요. 네, 오히려 공격당하는 흐름에서 지금 역습 한 방으로 인해서 백을 오히려 공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도 부족하지 않고요. 네. 지금 일단 뭐 나가야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둘 때 흙이 이곳을 늘 거예요. 이렇게 두고 여기를 뭐 젖혀서 두면 뭐 끊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네. 이런 거 단수치고 여기 받아버리고 이 한 점과 이 한 점을 맞보기로 하면 곤란하거든요. 젖혀버리네요. 오히려 윤찬희 선수 생각은 이런 곳 단수 맞는 것조차 좀 싫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에 지금 당장 백에 급한 것을 이용해서 네. 이런 곳에 또 느는 자리를 좀 두겠다는 거죠. 좀 마지막 30초. 제일 강하게 두고 있는 수예요. 이 수는 사실 뚫어버리면 좀 깔끔한데요. 네. 이 수는 이제 끊길 염려도 있고 조금은 위험한 수는 맞거든요. 한번 몰아치기 시작하니까 후퇴가 없네요. 네. 자, 이제 여기서의 처리가 네. 중요한데요. 중앙에 계속 여러 손을 가지가 들까요? 있어요. 여기서 뭐 이런 식도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이수, 이수, 이수 한 세 가지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30초, 근데 하나, 가장 둘, 강력하게 두는 것은 이런 곳을 젖혀버리는 수예요. 네. 또 두지 않네요. 네. 여기서는 뭐 예상하기가 어려운데요. 여기를 금방 뭔가 할 것 같은 모습을 보이다가 네. 다시 침착하게 두고 있어요. 한 번은 참았어요. 네. 집으로 앞서가는 균형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0초.
네, 일단 그곳을 끊어서 그래도 좀 흙을 신경 쓰이게 하는 수죠. 네. 네, 이 자리는 늘겠죠. 힘차게 늘고 싶습니다. 윤찬희 선수 생각은 이런 곳이 백이 물론 선수지만 뭐 이렇게 지켰을 때 자동으로 연결이 돼서 이곳을 살려도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여전히 이수로 인해서 네. 여기에 백이 갈 수가 시급하고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흙도 이제 모양을 갖출까요? 네. 그래도 이곳을 끊기고 백이 이곳에 손이 돌아와서는 백이 분명히 한숨 돌린 결과입니다. 네. 흙이 좀 더 강력하게 둘 수도 있었던 장면이거든요. 지금은 끊긴 이 두 점이 열기 때문에 이 백돌 전체를 뭐 그렇게 심하게 공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한 점 살리는 것은 선수의 자리고요. 네, 그냥 따내거나 아니면 뭐 이곳을 밀거나 네. 마지막 30초 두 가지 하나, 정도겠죠. 둘, 셋, 네, 보통은 넷, 여기까지 밀어야 다섯, 되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자, 연결을 하게 되면 백도 한 점을 잡고요. 네, 윤찬희 선수도 이런 장면은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네. 확실하게 두네요. 이렇게 둬도 때려서. 네. 이곳을 때려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약점은 이제 사라졌죠. 그래서 이 돌과 이 돌이 완벽하게 연결을 했어요. 그렇다면 중앙 공방전도 일단락이 되고요. 네. 이제 백은 이곳을 살려야겠죠. 더 이상은 뭐 방치했다가는 네. 나를 제정도로 공격을 당하게 되면 셋, 이 생사도 확실치 넷, 않고요. 워낙 많이 당하게 다섯, 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수의 뜻은 이제 이런 것을 받아주게 되면 이런 것을 한번 붙여서까지 더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돌이 없으면 그냥 흙이 이런 식으로 두어서 이 돌이 없으면 좀 끊겼을 때 좀 네. 열받죠. 근데 지금은 이 돌이 작용을 하고 있어서 30초 하나 무난하게 처리가 둘, 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안 두면 백이 한 점을 잡는 수가 상당히 큰 자리예요. 네. 그래서 이곳을 이제 두고서 이곳을 뚫어 놓으면 여기에 집이 백집이 상당히 좀 많이 축소가 되거든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이제 서로 간에 엷은 돌은 없다고 봐야 되나요? 네. 뭐
거의 이 흑돌도 살아 있고요. 백도 크게 뭐 공격당할 말은 없습니다. 네. 이 돌이 아직은 좀 약간 불확실하긴 하지만 그래도 서로 뭐 그렇게 크게 열분 돌은 없고요. 이제는 누가 집을 좀 더 많이 벌어들이느냐. 윤찬희 선수도 뭔가 이곳에서 더 하기보다는 네. 뭐 실리적으로 확실한 수를 선택을 합니다. 윤찬희 선수의 모습인데요. 최근 컨디션이 좋다는 걸 오늘 바둑을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네, 바둑 내용이 정말 좋습니다. 깔끔합니다. 자, 역시 최근 컨디션 좋은 원성진 선수. 자, 오늘은 출발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네, 지금 원성진 선수의 표정도 형세를 조금은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백이 이 자리는 이어야겠죠. 두터운 자리입니다. 끊는 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선수의 형태인데요. 근데 이곳을 당장은 끊게 되면 나와서 근데 이곳이 선수가 되는 모습이죠. 그래 받아두어야겠네요. 이 자체로는 안 되는데요. 이곳이 선수입니다. 네, 그 자리는 당할 수 없어요. 흙은 이 교환 자체로도 집으로도 득이란 얘기죠. 자, 그러고서 이제 포인트는 이곳을 정리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곳 정리가 사실은 좀 쉽지가 않아요. 네, 가장 간명한 수를 선택을 하네요. 집으로도 좋은 자리고요. 눈에 띄는 자리죠. 크게 무리 안 합니다. 네. 지금 형세를 대변해주는 한 수네요. 네, 형세를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백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죠? 글쎄요. 지금은 일단은 뭐 지켜둬야겠죠. 예, 이곳을 두어서. 네. 선수의 자리고요. 뭐 천천히 지킬 건 지키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더라도 이런 곳은 하다가 때리는 정도는 선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정도는 나와서 네. 연결할 때 이 정도 때리는 수는 선수가 돼야 집으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곳이 만약에 선수도 안 돼서 그냥 이런 느낌이라면 여기가 다 선수예요. 또. 하나, 둘, 그러면 셋. 여기 한 점 끊어먹는 자리가 상당히 큰 자리로 남아있는데 네. 이건 맞아.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집으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은 계속 버티는 수예요. 뭔가 쉽게 연결하는 것은 여의치 않다고 보고 하지만 이곳의 약점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는. 네. 받아 주었고요. 한 번 더 필요하고요. 네, 흙이 이곳으로 이어주면 이렇게 맞겠다는 뜻인가요? 그래서 나와 끊는 수가 약간은 남아 있어요. 이곳을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두어야 여기를 선수할 수 있어요. 이 선수가 상당히 큽니다. 뭐 연결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흙이 이렇게 두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곳이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 선수 되면 나중에 때리는 것도 선수 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여기를 끊어서 선수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게 큰 자랑이죠. 네, 이제는 정리를 해야죠. 안 두게 되면 이런 곳에 막히게 되면 역으로 상당히 큽니다. 이제는 정말 큰 자리 같아요. 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집을 좀 볼까요? 네, 이곳에 백의 집이 한 여기까지 때리는 게 선수가 되면 네. 집이 그래도 상당히 많이 불어났는데요. 여기 한 20집 보겠습니다. 네. 네. 26, 30, 34. 30초. 하나, 둘. 100집은 한 42 정도 확정가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찔러갔어요. 올 것이 왔습니다. 네, 흙집은 이곳이 5, 10, 15, 23, 30, 35, 37, 38, 40, 45, 47, 50, 53 정도는 확보가 돼 있거든요. 네. 역시 집으로도 아직까지 흙이 10집은 좋은 바둑이에요. 근데 여기에 열붐도 있고요. 네. 이런 거 들여다봐서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은 백이 당장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곳의 약점을 통해서 이어주게 된다면 이제는 나와서 이 한 점이 좀 살아가기가 어렵죠. 윤찬희 선수는 아직 초읽기 두 번을 그대로 지켜내고 있고요. 네, 강력하게 두네요. 그냥 받아주는 법이 없어요. 네. 여기 남아서 두는 수는 일단은 모양 자체가 백이 자충인 형태가 먼저 걸려있죠. 그래서 이 민수로 인해서 당장은 괜찮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고요. 자, 이제는 역시 한 점을 나와서 끊는 수는 백도 당장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밖에 안 보이네요. 하나, 그냥 끊어서 둘, 네. 셋, 또 이렇게 하면 또 한 점을 잡으면서 또 처리할 수도 있겠고요. 네, 그 자리밖에 안 보이죠. 네, 여기 흙이 끊는 수 가능해 보이는데요. 이제 끊었을 때는 이수읽기를 해야 돼요. 이었을 때 가능한지. 근데 이 모양은 사실 여기 있기만 해도 이때 백이 둘 데가 없거든요. 여기를 둘 수가 없어요. 네. 네. 단수가 됐죠. 자, 윤찬희 선수도 이제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이 형태 자체가 백이 곤란합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아, 이곳을 끊으면 이곳을 뚫어서 물론 한 점은 잡을 수 있지만 백이 이곳으로 어차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방향을 선택을 합니다. 백도 이어야겠죠. 지금은 공격보다는 이 정도로 두겠네요. 여기 오는 것도 집으로 상당히 좀 득을 봤죠. 또 연결을 해야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 또 받아야 되네요. 흙의 흐름인 것만은 확실하네요. 네. 30초. 아, 거기까지 있고요. 30초. 하나, 둘, 셋, 아, 넷, 공배 연결하기가 참 다섯, 싫은 자리입니다. 안 할 순 없죠. 네, 버티네요. 네. 연결이 공배거든요. 정말. 자,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네. 두려고 하는데요. 이거 뭐 당연한 승부 호흡인 것 같아요. 네. 이곳을 두어서 이제 흙이 나릇자로 연결하는 수단, 이 전체를 이제 흙도 신경을 써야 돼요. 네. 결국 돌아가서 연결해야 될까요? 네, 여기는 이제 두고 싶은 자리고요. 네. 여기까지는 돼요. 근데 이 모양 자체는 흙이 좀 얇아졌어요, 확실히. 근데 이제 여기가 급하죠. 네, 여기로 돌아와야 될 것 같네요, 손님. 네. 지금 뭔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다 잡으러 가면 안 되나요? 이곳저 치는 네. 수는 여기 늘어서 못 살 것 같아요. 여기저 치는 수는 네. 이것도 이곳으로 늘어서 하나, 막으면 둘, 일로 막아서 셋, 이 흙돌은 안 잡히거든요. 지금 다섯, 끊는 수 아, 지금 끊어갈 것 같은데요. 여덟, 아홉, 아, 참습니다. 네. 끊는 수 완전 제 스타일이었는데요. 네. 아쉽네요. 가능할 것 같았는데요. 네. 조금 불확실하다고 판단을 하고 유리한 입장에선 사실 뭐 그런 수를 둘 필요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끊을 수 있는 장면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끝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네. 나중에 네. 또 역습을 맞아서 바둑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제는 이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 자리 정수죠. 네. 자, 모양을 갖췄고요. 백도 연결이 필요하고요. 흙의 모양들은 전체적으로 아주 잘 정돈이 되어 있는데요.
그 자리를 두는 것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를 이제 늘게 되면 한 번 더 밀었을 때 네. 흙이 바퀴가 좀 여기 늘러서 물론 둘 수는 있지만 나중에 여기 젖혔을 때 여기 응수가 없어요. 이렇게 받아야 되죠. 집으로 뭐 엄청난 차이입니다. 아, 그래서 이 자리는 당할 수 없다고 보고 이곳을 막아서 버텼네요. 여기를 끊으면 네. 단수 한번 두고서 이곳을 연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젖히는 것을 안 당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윤찬희 선수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흐름, 바둑은 점점 더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원성진 선수와 윤찬희 선수의 준결승전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제21기 GS칼텍스배 프로기전 준결승전 원성진 선수와 윤찬희 선수의 대국입니다. 바둑은 이제 끝내기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곳을 원성진 선수가 밀자 윤찬희 선수가 이곳을 이어서 네. 이곳의 맛을 완전하게 없앴어요. 상당히 두터운 수였고요. 그러자 이제 이곳을 늘어서 여기 끊는 것을 선수로 했죠. 흙은 지켰고 백은 귀를 막았고 흙도 이 귀에 큰 자리를 두었습니다. 아 근데 여기도 엄청 큰 자리였는데요. 저는 여기 막은 수로는 네. 여기가 더 커 보이는데 여기 흙이 이어져 있으면 여기까지 돼요. 뭐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 끝내기도 상당해요. 그래서 네. 물론 이 자리가 다음에 여기를 보고 있어서 엄청 좋은 자리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자리는 거의 선수성이기 때문에 네. 또 그곳을 괴롭히나요? 저기 쪽으로 맛이 생기나요? 네, 일단은 뭐 여기는 아 여기가 조금 넓은 자리이긴 하네요. 여기를 끊게 되면 여기를 네. 살려서 여기를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선수예요. 네. 백도 이렇게 둬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선수 당하면 귀가 맛이 워낙 나빠요. 선수가 아니고 살아가게 되려면 이곳을 찝어서 둬야 되는데요. 네. 네 일단 그렇게 버틸 것 같습니다. 네, 거기 버텨야 돼요. 네, 이수로 인해서 여기는 뭐 차단이 안 되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꽃을 이었나요? 그럼 이제 단수, 여기 단수 안 둬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곳을 젖혀서 갈 수 하겠죠. 버텨야 됩니다, 백도.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수 쳐서 처리를 하네요. 네, 이으면 이곳을 젖혀서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여기 갈수 해야 됩니다. 안 가게 되면 여기 한번 맞으면 네.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도 선수예요. 응수가 없어요. 전체가 위험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받으면 30초 이런 식으로 젖혀도 근데 그곳을 젖혀서 네, 일단은 좋은 수네요. 여기를 젖히기 위한 포석이네요. 근데 끝내기는 글쎄요. 윤철이 선수가 뭐 여기가 좋은 끝내기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좌하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집이 더 많이 붙은 것 같아요. 네. 네, 호구가 정수로 보이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따내는 수가 선수라서 이런 식으로 받아야겠죠. 아홉. 네. 여기 따내는 수가 선수고 이곳 네. 끝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흙이 이렇게 두고 선수가 되는 자리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끝내기 몇 곳 남지 않았는데요. 네, 여기는 이렇게 두고 나중에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백이 열집 난 모습이네요. 여기를 단수 쳐서 굴복시킬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를 안 이어주거든요. 여기 이어주면 여기 호구 쳐서 위와 아래가 있기 때문에 다 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를
안 교환해주고 이렇게 끊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괜히 더 손해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이을 것인지 아니면 네. 아예 그냥 손을 돌려서 이런 것들도 지금 선수예요. 조금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받아주면 큰 자리가 남아있죠. 시간을 계속 연장하면서 끝내기 수순을 정리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알기 쉬운 거라면 뭐 이런 그림으로 해보고요. 여기를 그냥 받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좀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여기도 처리하고요. 이런 그림으로 한번 개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곳이 10집, 16, 크게 이곳에 손이 돌아오겠죠. 20, 23, 25, 30, 34, 37, 40, 45, 46, 100집이 한 50집 정도 났네요. 100집은 이곳이 10, 12, 20, 22, 27, 30, 37, 38, 40, 45, 48, 50, 55, 59. 여전히 10집 정도의 차이인가요? 네, 집이 상당히 좀 그래도 네. 격차가 좀 줄어들었고요. 이렇게 아주 간단, 좀 쉽게 두면 그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10집 안쪽인 것 같아요. 그래도 아까보다는 네,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10집 이상에서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네, 흙이 이곳을 먼저 두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조금 더 변화를 줄인다면 이런 곳을 두어서 이길 수 있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이곳이 큰 자리이긴 하지만 이곳이랑 맞보기를 하는 거죠. 결행을 하는군요. 네. 그동안 계속 네. 살펴봤을 거예요. 이수만 되면 뭐 네. 지금은 좀 격차가 벌어졌고요. 패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네요. 이런 곳이 두 패 정도 나오고요. 네. 여기도만 세 패 정도 쓸 수 있죠, 흙이. 절대 패감이 좀 많죠. 다른 곳을 두면서 계속 박썼거든요. 네. 30초 하나. 그리고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곳을 끊겨서 지더라도 다른 곳을 두 번 연타하면 그게 크게 손해를 본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큰 자리입니다. 뭐 중앙 패에 대해서는 대꾸를 하지를 않네요. 네, 여기는 이제 버티는 거죠. 이 장면으로서. 여기를 만약에 흑이 때려서 교환을 한다면 그냥 이길 거예요. 네. 그럼 여기는 나중에 때려서 또 이 두 점을 잡자고 하는 수가 남아 있거든요. 하나, 둘. 완벽하게 못 살아가 있어요.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초, 하나, 둘. 원성진 선수의 표정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이 정도의 차이면요. 네. 미세한 바둑에 속하나요? 글쎄, 미세한 느낌은 아니고요. 네. 그래도 중반 이후보다는 확실히 많이 추격이 됐기 때문에 네. 약간 이 패가 남아 있어서 미세한 느낌은 아니지만 약간은 좀 확실하지 않은 바둑이죠 아직까지는. 네. 예. 그래도 윤찬희 선수가 확실히 우세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묘한 자리네요. 그 자리가. 단수를 외쳐도 될까요? 네, 이어야 될 것 같아요. 때리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나중에 여기 끝내기를 좀 하겠다는 건데요. 네. 여기가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둘 수는 없고요. 네, 여기 이어 끊어야 되고요. 이 정도 되는 거와 돌이 여기에 있는 거 정도의 차이겠네요. 돌 통해서 돌이 나왔죠. 여기는 이렇게 끝내기 하는 게 정수라고 판단을 한 듯하네요. 네. 이제 여기에 이제 돌이 있게 되면 여기는 백이 이제 이곳을 두고서 이곳을 둘 때 여기를 먹여쳐서 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여기를 막을 수 있는 게 상당히 크거든요. 여기에 물론 손해는 봤지만 여기 막히게 되면 여기 끝내기가 달라집니다. 여기는 뭔가 백이 기민하게 한 것 같은데요. 네. 좀 득을 봤나요? 네, 여기 막히는 거는 네. 끝내기 손실이 상당해요. 아주 좋은 수를 두었어요, 원성진 선수가.
원래 회계 관리였기 때문에 더 들어갈 수 있는 형태였는데요. 아, 이렇게 야금야금 추격을 당하면 특으로서는 조금 기분이 안 좋죠. 미세하지 않다고 하나, 해도 또뭐 그렇게 큰 차이가 네, 아니었기 때문에 좀 다, 초조해지겠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여기 끝내기 상당히 잘 됐는데요. 지금 네. 네, 이제 뭐 이곳을 두겠죠. 네. 심상치 않은 공기인데요. 아까 만일모를 갈수 있었다면 다 집이 되지 않는 자리였는데요. 지금은 다 틀어막았어요. 30초, 그렇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임찬희 선수도 자세를 고쳐앉죠. 눈에 띄게 한 느낌이에요. 네, 지금 제가 계산한 것보다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곳도 선수가 되니까요. 여기 네. 다욱집이에요. 이곳을 당하자.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좌상쪽 끊어두는 게 무슨 의미인가 했는데 많이 했는데요? 네, 지금은 여기가 없다고 그냥 보겠습니다. 여기를 네, 이렇게 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보고요. 네, 여기까지 선수죠. 네, 이렇게 된다고 보고, 여기 끝내기를 뭐이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 두고, 네. 30초, 하나, 둘, 여기 막는 셋, 정도로. 넷, 아, 여기도 다섯, 끝내기가 있네요. 여섯. 이 정도로 보면, 이 정도로 보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셋, 여덟, 열, 열넷, 스물, 서른, 서른다섯, 서른여덟, 마흔, 마흔일곱, 48, 50. 흑집은 5, 10, 15. 네, 17, 20, 22, 27, 31, 37, 40, 45, 47, 54, 55, 57, 58. 아까보다 더 차이가 줄어들었죠? 좁혀졌어요. 예. 네. 여기 당한 것이 좀 아팠어요. 임찬희 선수가 그냥 이곳을 이었어야 돼요. 여기 돌 때려져 있는 것보다 여기 당한 것이 훨씬 아픈 자리였습니다. 지금 끝내기가 여기가 자체가 아예 안 되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그리고 이곳이 없다고 본 거죠? 그냥 간단하게 입구 처리해도 흑이 많이 이겼다고 볼수 없는 바둑이에요. 지금 이렇게 돼서 이어서 교환이 된다면 여기 남아 있습니다. 아직 때리는 것이. 바둑이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마득은 뭐 30초 하나 둘 알 수가 셋, 없어졌습니다. 갑자기. 넷, 다섯 여섯. 아, 윤찬희 선수가 확실히 끝내기에서 난조를 네.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괜히 이곳을 끊어서 좀 쉽게 정리를 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좀 화를 부른 것 같아요. 지금은 끝까지 가봐야 네.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결과에 따라서 잘 정리한 수순이 될 수도 있고 느슨한 수순이 네. 될 수도 있어요. 뭐 많은 곳이 남진 않았거든요. 한번 지켜보죠. 이렇게 추격을 당하면 좀 얼굴에 나타나는 선수들도 있는데 윤찬희 선수는 별로 표정이 없네요. 네. 많이 추격을 당했지만 아직까지 침착함을 잃은 것 같진 않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냉정해야 되죠. 네. 지금 크기로 보면 여기가 가장 커요. 여기 한 점 살리는 것이. 네. 100이 두게 되면 이렇게 두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네, 네 집 정도의 네. 자리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 선수도 거듭 개가를 해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여기가 더 크다고 본 거네요. 어? 어, 원성진 선수가 지금 표정이 동의를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크네. 다섯 점이나 떨어지는데요. 여섯 점이나. 네. 여기가 12집짜리죠? 저렇게 많이 떨어지는데도요? 네, 12집짜리고요. 여기를 이었을 때가 여기 자체로만 지금 한 석 집이고요. 여기가 원래 나던 집이 8, 10, 17 집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는 순간 여기가 한 8 집 정도로 줄어드네요. 그러면 9 집. 자체로 보면 한 12 집 비슷한데요. 지금 패에 대한 부담이 사라졌어요. 아, 근데 원성주 선수가 이 패밖에 쓸 수 없었나요? 아, 그러니까 결론은 이쪽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거네요. 네, 지금 여기가 무조건 큰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여기 집이 나면서 여기도 갈 수가 필요 안 하게 됐어요. 여기 옥집이 사라졌거든요. 여기 한 집도 들어갔고요. 느낌상 여기가 훨씬 두터워요. 와, 너무 신기하네요. 무조건 위쪽이 더 커 보였었는데요. 여기가 자체로도 뭐 여기 못지 않네요. 그리고 여기 패에 대한 부담이 사실 흙은 흙 많았는데 네. 그것이 사라지면서 집으로 비슷하다면 오히려 국면이 이제는 좁혀졌죠. 원성진 선수가 이곳을 해소할 때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아, 진짜 다시 봐도 신기합니다. 네. 패를 잘못 썼다라는 표정이 역력했죠.
보기보다 큰 자리라는 말이 딱 이런 자리네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지금은 이제 여기가 결정이 되어져 버린 것이 상당히 커요. 내 집자리를 두는 네. 순간 이제 큰 자리가 사라졌어요. 이제는 끝내기가 오히려 좀 쉬워졌어요. 네. 원성진 선수가 좀 불리한 입장이라면 변수가 필요한 장면이었는데 패를 해소하면서 그런 변수들도 다 없어지고요. 네. 지금은 여기 먹이고 여기 집을 내야 되는데요. 하고 여기 두면 끝내기가 완료가 됐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면 이곳이 다섯, 여섯, 다섯, 열, 열여섯, 스물. 지금 똑같고요. 네. 스물넷, 스물여섯, 서른, 서른다섯, 마흔, 마흔둘, 마흔셋. 여기가 흙이 때려냈죠. 그래서 마흔일곱이 됐고요. 오십, 육십, 육십이, 육십사가 났습니다. 네. 백집은 여기가 둘, 여섯, 열, 열둘, 열여덟, 스물여덟, 서른, 서른하나, 마흔하나, 마흔셋, 마흔여덟, 오십, 오십삼, 오십오, 오십오의 반집까지 오십오 반 정도 났네요. 그렇다면 반면 여덟집 반 정도죠. 예. 네. 지금 국면이 좁혀져 버렸어요. 다 네. 뒀어요. 지금 이런 장면에서 사실 한 집을 득본다는 것도 엄청난 일이에요. 네. 그래서 원성진 선수가 탄식을 했던 거예요. 여기 마지막 큰 끝내기를 흙이 둬서. 네. 왜냐면 지금 이 백이 두는 이 자리도 크지만 여기 석집 자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두는 순간 다 뒀거든요. 아, 원성진 선수가 잘 만들어 가고 있는 분위기였는데요. 30초. 네, 만약 지금 승부가 한 집 반 정도의 승부가 결론이 난다면 네. 여기서 승부가 갈렸어요. 아, 윤찬희 선수도 참 대단한 게 상대가 이렇게 추격을 해오면 분명히 초조할 거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런 장면에서 또 양쪽의 크기를 침착하게 딱 따져서 패를 해소를 하고요. 여기의 판단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흔들릴 법한 장면이었거든요. 뭐 우변 쪽의 패를 해소한 게 이렇게 해서 몇 집, 뭐 상변 쪽을 잡은 게 몇 집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지금 봐도 상변이 커 보이거든요. 뭐 여기가 뭐 일견 보기에도 크거든요. 네. 여기는 좀 좁아 보이고요. 여기는 뭐 일단 돌 수가 많으니까요. 끝내기가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이 세 집자리를 두지 않고 네. 이곳을 두었네요. 여기 이제 백이 들어가는 끝내기가 남아 있었어요. 여기도 약간 백한테 플러스 되는 부분이었네요. 여기 들어가면 후수한 집이 아니라 나중에 치중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자리였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젠 정말 끝내기도 별로 안 남았어요. 네. 가장 큰 자리가 몇 집 정도인 건가요? 뭐 여기 막는 수? 네. 그냥 뭐 두 집 이상 되는 자리가 아예 판에 없어요. 뭐 젖혀 있는 끝내기도 없어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은 뭐 승부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이 끝내기를 하고요. 가장 알기 쉽게 흑이 이것을 두고 여기를 정리한 다음에 네. 백이 이곳을 막고 흑이 이 끝내기를 하겠죠, 한 집짜리. 이 반패까지 다 이겨낸다면 네. 이겨낸다면 반지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이 패까지를 다 이겨낸다면. 근데 그 이상까지는 추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반패 마지막 반패까지 다 이겨야 반집인 것 같습니다. 고요. 네, 이곳을 두어서 네. 정리를 하겠죠. 이 반패 정도를 이기면 반집이고요. 여기를 들어가고 뭐 다 버틸 수가 없으니까요. 여기도 들어가고 굴복당한 상태에서도 여기를 이길 수는 없죠. 양패죠. 네. 그러니까 뭐 둘 다 이길 수 없으니까요. 하나, 승부는 이 반패를 백이 이겨낸다면 반집 차이고요. 생각보다 차이는 안 냈지만 여기를 두는 순간 이미 정리가 다 되어져 버려서 이 부분 그게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을 것 같아요. 원성진 선수가 오히려. 뭔가 됐다 싶었어요. 네. 추격이 상당히 많이 됐었거든요. 윤찬일 선수의 손길은 가볍고요.
네. 백이 이제 이곳을 두게 되면 네. 이 반패와 여기가 맞보기로서 종국이 됩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윤찬희 선수가 2006년에 입단을 했으니까 올해로 11년 차인데요. 네. 이번에 일을 낼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이 판을 이기게 되면 결승 진출이 돼요. 아, 그리고 내용도 네. 상당히 좋고, 오늘도 마지막에 정말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너무 많은 추격을 당해서, 그렇게 추격을 당하면 아무래도 이 심리적으로 좀 무너지게 돼 있는데요. 네, 지금은 반집이에요. 네. 반면 7집인가요? 네. 반집 승부가 났습니다. 바로 손이 그쪽으로 가죠.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도 뭔가 좀 얘기를 나누는 것 같아요. 네. 계속 그 아, 패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네요. 제가 보기엔 그때 거기 이었으면 네. 흐름이 역전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윤찬희 선수가 반집을 남겼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네요. 윤찬희 선수, GS 칼텍스의 다크호스였는데 네, 결승까지 갑니다. 대단합니다. 자, 첫 번째 결승 진출자 윤찬희 선수로 결정이 됐고요.
네, 중간 광고가 나갈 때마다 이희성 해설위원이 계속 감탄을 했거든요. 네. 잘 둔다 하셨는데 그렇죠. 김준희 선수가 그렇게 지금 잘 두고 있는 건가요? 네, 뭐 후반까지는 거의 완벽한 대국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네. 뭐 무난한 승리가 예상됐는데요. 나중에 윤찬희 선수가 끝내기 실수가 연이어 나오면서 네. 국면은 나중에 사실은 역전 흐름이었어요. 근데 원성진 선수가 거기서 패를 잘못 쓴 것이 결국은 좀 패배하게 된 원인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우승컵을 들어 올릴 때 보면 선수들이 기술적으로도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또 기가 막히게 운도 따르거든요. 그렇죠. 오늘의 그 마지막에 역전의 흐름에서 윤찬희 선수가 그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 운이 네. 많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윤찬희 선수가 결승에 선착을 했고 이제 윤준상 선수와 이동훈 선수의 준결승전이 진행이 됩니다. 바로 내일인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그 대결도 상당히 볼만할 것 같고요. 네. 어떤 선수가 올라와도 윤찬희 선수하고 아주 재밌는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이네요. 네, 자, 윤준상 선수와 이동훈 선수의 준결승전 내일 오후 2시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